야. 와, 제미! 딸기 따왔네. 딸기 정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해. 체카도 좋아. 이렇게 콕콕 박혀있는 깨도 정말 귀엽잖아. 뭐라고 체카? 이게 깨라고? 어? 아니야. 안 되겠다. 이번엔 네 부카가 확실하게 알려줄게. 깨미, 준비됐지? 우와, 좋아, 좋아. 깨미, 깨미, 이북석으로 야! 우와, 딸기다. 자, 잘 봐. 딸기 겉에 촘촘하게 박힌 건 깨가 아니라 딸기 씨야. 우와, 정말 깨같이 생겼다. 딸기는 아주 조그만 때부터 이렇게 씨가 붙어있어. 아... 아기 때부터? 그렇지! 딸기가 자라는 걸 한번 볼래? 처음엔 이렇게 줄기가 자라고, 짜잔! 딸기 꽃이 피고, 그러다가 꽃이 점점 시들면 잎이 떨어진 자리에서 딸기 열매가 자라는 거야. 우와, 정말 아기 때부터 씨가 있네. 우와, 신기하다. 근데 딸기 씨는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온 거지? 바로바로 여기. 꽃 아래 딸기 씨가 숨어 있다가 꽃잎이 떨어지면 씨 아래 있는 부분이 점점 자라서 맛있는 딸기가 되는 거라고. 우와, 딸기 정말 신기하다. 깨미, 깨미. 짠. 어때, 깨미? 딸기 자라는 모습 재밌지? 응, 정말 정말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우와, 깨미 카드다. 어디? 와, 딸기 먹는 깨미네. 귀엽다. 여기다 붙여야지. 열심히 모아서 똑똑해져야지. 따다따다뚜. 그래, 그래.